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개요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묻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본의 아니게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정말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제 포로된 이들의 일부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오지만 나라는 회복되지가 않았죠. 그냥 그들이 거기에서 자치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살면서 이제 그 시대의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뒤를 이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독립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카베오 전쟁이죠.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헬레니즘에 동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경건한 하시딤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저항전쟁을 일으키는 게 마카베오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 100년 정도의 독립국가를 잠깐 이루지요. 그게 하스몬 왕조이고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하스몬 왕조 중에서도 두 개의 주류가 생겨났는데 그 경건한 주류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층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가 다시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 백성들은 다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자치령으로 하고 로마에게 조세만 내고 군사적으로만 지배를 받지만 자치적인 관할은 왕을 뽑아서 거기에 맡겨주는 그게 바로 분봉왕이죠. 그래서 그 분봉왕을 차지한 게 누구냐면 헤롯이죠. 헤롯 대왕. 에돔 출신이면서 동시에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귀족 출신이어서 이 로마의 줄을 대었죠. 로마의 왕실의 줄을 대어서 로마 황제의 비호를 입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헤롯의 일가예요. 바리새인들은 구 하스몬 왕조의 경건한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이제 타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어서 군사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세를 걷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치구의 왕인 헤롯이 또 거기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바리새인들은 비로마이고 또 비헤롯이에요. 헤롯의 그 헤롯 왕의 세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로마에게도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로마가 자기들의 종교생활 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막지만 않는다면 필요하고로 인정하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사람들은 달라요. 로마하고 굉장히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로마를 잘 따르려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들 둘 다 예수님은 눈에 가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손을 잡고 짝짝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동시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돼도 별 수는 없어요. 안 돼도 별 수는 없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금방 감이 오시죠. 그렇죠? 이해관계 때문에 일본과 어느 정도 유착돼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뭐 큰 유경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큰 재단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 식민주의자들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친일의 어떤 오명을 갖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민족주의자들도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독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과 어쩔 수 없는 공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두 세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가장 좋은 소재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조세와 인두세에 대한 거였어요. 이 조세가 유대 지방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왜 우리가 내야 돼? 거기에다가 유대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엄청난 경제적인 동물이죠. 그런 본능을 이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이 조세와 인두세를 내는 데 대해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뜨거운 주제를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간교한 미소를 띄우면서 선하신 선생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뭐 그렇게 미사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주의자들을 거기에다가 대동시켜서 말이죠.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거부해라 그렇다면 헤롯 당원들이 당장 고발하겠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급진주의자로 몰리게 될 것이고 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 심한 적대감을 마치 친일파 뭐 그렇듯이 친로마파 그런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러기 전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세상을 만족시켜야 하고 어디까지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 주일 성수란 도대체 오늘날에도 합당한 일입니까? 주일날에 불가피한 일이 있는 거려? 세상은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까?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좋은 신자입니까? 그래서 회사의 일도 학교의 일도 가정의 일도 자녀의 일도 저버려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주일에 무슨 클럽 활동도 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한사코 예배를 드려야만 좋은 인생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죠. 십일조란 구약의 전통일 뿐 오늘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꼭 돈으로 환산시켜 표현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내 친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전도는 꼭 해야 합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이해관계입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 그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오지 않을까요? 해마다 이웃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좀 속이 시원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세금 낼 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은전 하나를 누가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거기에 있는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그려져 있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동전이 너희들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이 동전이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대답,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재미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전 한 입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뭐 세금, 독립, 뭐 엄청난 질문, 뭐 세상과 하나님 떠나서 그게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동전 한 입 없으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식이 멀리 떠나서 공부하고 있다 집에 왔는데 보니까 양말이 빵꾸 났어요. 엄마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네가 세상을 구할 건지 말 건지 그게 아니라 양말에 구멍 나고 지금 오다가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점심을 못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허쩍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깟 동전이 무슨 필요가 있었느냐고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놈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 잘 대접해드려야지. 필요한 동전 내가 바로바로 갖다 드리고 예수님 잘 대우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제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 뭐 친구의 자녀이거나 친구 목사님들의 자녀이거나 누가 알고 있는 이제 자녀들이 뭐 장성한 성인들이야 그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자녀들이 지나다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냥 학생 경우 여행하다 들르고 뭐 교환학생으로 오기도 하고 잠깐 오다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참 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얘기보다요. 밥 먹었냐 물어봐야 돼요. 차표는 어떻게? 차 태워다 줄까? 그리고 돈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 그럴 거니까 밥이라도 사 먹어라. 네. 그렇게 봉투라도 넣어줘야 돼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게 때로는요. 안수기부도보다 더 필요해요. 아니 뻔히 알면서 왜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 좀 하나 가져봐. 그랬더니 자기들이 돈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그거 매일 보면서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 얼굴이네요. 매일 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없이는 이미 식민지든 아니든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으면서 동전도 한 푼 없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걸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 대답 못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위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죠? 하고 물어봐요. 그들이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비꼬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분은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당혹스럽게 대답한 거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죠. 네. 그 동전에는 디베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데나리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은 그 세계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든지 식민지 백성이든지 말입니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화폐 단위를 통일시킨 것은 로마의 업적이지요. 그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납세의 의무를 피할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피하고 우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면서도 동전 한 입 없으신 분에게 그 금화 은화를 가지고 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어려운 주제래요. 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건 너무 어렵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네?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냐고 물어보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왜 몰라요? 왜 몰라? 제가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돈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돈을 내야 합니까? 자기들은 늘 쓰고 사랑하고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돈을 내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애매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내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얼굴이죠? 하고 묻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숭배하는 분이 누구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숭배하는 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전에 제가 군목을 포기했고요. 아직 소명에 대한 제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군목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병역을 마치고 그리고 복학해서 졸업을 했는데 신학을 더할 자신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출판사에 가서 좀 일을 했습니다. 출판사에 가서 이제 번역을 하고 기독교 대백과사전 다섯 권짜리 그 다음에 톰슨 바이블 뭐 그리고 또 무슨 주석 시리즈 이건 제가 같이 만든 거예요. 번역하고 해서 같이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각 교단별로 안배해서 대학원 출신들 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교단 안배가 중요하니까. 그중에 이제 어느 교단 출신 전도사님 한 분,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같이 일하고 일하다가 이제
하루에 해야 될 이제 꼭지가 몇 꼭지씩 있어요. 그거 이제 분량 채우고 집에 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고 휴식할 때 같이 휴식하거든요. 그분이 목소리도 점잖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때 결혼하기 전이고. 근데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돈이 참 좋아요. 결혼하고 이제 출판사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강도사 하고 있는 당시에 다 그랬지만 가난하죠. 가난하고 그런데 굉장히 온유하고 그런 분인데 성실하고 실력도 있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돈이 참 좋아요. 그 말은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돈 버는 길로 나가겠다는 얘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의 삶의 애환을 표현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말에 아무도 웃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거룩한 말씀으로 듣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비웃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에 잠겨서 있었습니다. 나는 참 돈이 좋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귀 속에 빙빙 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것. 사단이 돌을 떡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해결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거죠. 교회가 뭐 MN 사람 전도하지 말고 빌 게이츠 하면 전도하면 아프리카 다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매개로 세상을 매개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하려는 모든 이런 시험에 대해서 그 중심을 간파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되돌려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황제와 신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종교의 이 릴리전, 렐리기온이란 말은 렐리기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죠. 이것은 원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전설의 왕인 누마는 주피터, 신들의 왕인 주피터, 제우스죠. 계약을 맺어서 주피터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이 누마는 주피터에게 대적들을 물리칠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을 숭배해야 하고 황제를 그 신의 대리자로 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 황제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은 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황제가 인정해 주는 것은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으로 전쟁은 정당화되고요. 황제의 이름으로 살인은 정당화되는 거고요. 황제의 이름으로 음란도 음행도 정당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탐욕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그 비망록에 파괴된 신전을 82개나 다시 완전히 복구시킨 것을 업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이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이사와 세상 질서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화폐와 물질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천둥번개와 같은 거예요. 가이사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둥번개와 같은 거예요. 천둥번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는 도구입니다. 천둥번개는 피해야 됩니다.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둥번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한다고 해서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질서이든지 의로운 질서이든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부당하게 조금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때로는 맞서서 싸워야 할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가이사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인정할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바치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아포도테라는 말은 되돌려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가이사에게 되돌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되돌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천둥과 번개와 같은 시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존귀함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되돌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은 아무리 의로워도 잘해봐야 피뢰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피뢰춤을 넘어서는 거예요. 피뢰춤으로 우리는 다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피뢰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뢰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관심은 오직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있는 돈에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나 허약하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이사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응답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존경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언제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지, 주님의 마음에 무엇을 합당하게 해야 될지 너무나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도, 그들이 물질의 시험이 들어도, 건강으로 시험이 들어도, 세상 핑계를 대도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뚜렷이 생기고 더 뚜렷하게 새기고 우리는 물질, 돈,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우리가 살려낼 것입니다. 더 많은 주의 일꾼을 세울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못합니까? 예? 전염병이 돈다고 못합니까? 주변에 테러가 있다고 못합니까? 자녀가 잘못된다고 못합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못합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진다고 못합니까? 타락하는 죄종들이 있다고 못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진리의 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더 많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죠. 요즘은 작년 말에 제가 작은 뇌진탕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기억이 좀씩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모서리가 깨진 것 같아요. 깨지고 저 집사님이 이 무슨 부인데 그리고 갑자기 기도할 때 자신이 없어져요. 저분이 이은경, 김은경, 박은경, 또 옛날 친구 이름 나올라.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더 입술에
붙여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중보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제가 시험 삼아서 해보고 있어요. 제자반들 또 우리 순장 리더들, 순장 리더들은 아직도 다 못 외웠어요. 입에 붙이려고 그래요. 제자반은 입에 붙어서 주르륵 주르륵 다 나와요. 기억력이 소멸되고 기억의 모퉁이가 깨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얼마든지 돌려드릴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만한 것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작은 은사, 작은 물질, 부족한 시간, 부족한 건강,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려다오. 가이사의 모습은 가이사에게 주려무나.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오늘 드리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청을 다해서 믿음으로, 시험든 마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